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이제 끝하면 나오죠, 이제. 글쎄요. 저도 35마력을 가고 싶지만, 35마력 업그레이드 할 돈을, 좀 더 급한 곳에, 급한 곳에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당분간 35마력 업그레이드 할 생각은 없고, 13마력으로도 충분히, 아빠손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못 드는 거 마음이 다 뚫을 수 있는데 괜히 그런 것 같아요. 다들 35마력을 쓰시니까 하지만 저는 13마력으로도 뚫고 있습니다. 와이브 엘보드 잘 타죠? 전화 통화하신 분이 어떤 분이세요? 네, 예. 여기서 안 나온다고 정화중에서? 네. 여기서? 아니 여기지. 어떤 분 만났네. 정화 중에 저기신 같은 분이. 그만 아니 정화 이렇게 꺼졌네. 이건 뭐예요? 이거? 아 그건 불 내리는 매너리. 정화 중 통 폈네. 숨었어요. 혹시 몰라서 안 나갔다 이거. 꽉 찾아보는 줄 알고 숨었더니 컴퓨터를 네. 뜯어서 지금 내가 시험하진 않나 봐. 예? 좀 내려앉았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물은 나오나요 혹시? 됐어요. 라운드 됐어요. 네 알겠어요. 잠깐만요. 잠깐만. 물 잠깐 틀어놔도 오를까 봐. 이거는 일반 저기 일반 예 뭔지 알았어요. 한번 불려고 한번 불려고 불려고 다. 그냥 내가 맥북을 놔다가 옛날에 이끌래 그냥 현아가. 예 알겠어요. 이건 여기 이거 뭐예요? 아 저 저긴가 보네.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 이거 여기서 물 들이가라고. 저 이것도 뭐 정상적이지 않다 관이 다.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한번 저 넣어봐야 돼. 넣어봐. 깔아져 있더라.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신발이 없나 보네. 예, 원래 그게 신발이요. 여기 있어요. 아니, 예, 아니 괜찮아. 그 아니 지금 잠깐만. 아, 사장님 직접 뜨신 거예요? 이거 뜯으신 거예요, 이거? 아, 저 아는 사람인데. 네. 한번 안 나오면 이제. 예, 네, 확인해 봐라. 확인 좀 해 봐라. 한번 무섭게는 또 언제부터 그랬어요? 아니, 아니. 언제부터? 사모님은 좀 찌끔찌끔 내려가서 예. 네. 계속 좀 낮춰서 예. 네. 이랬던 거예요. 아, 뭐 추워서 뭐. 일주일 정도 내려갔었는데 예. 네. 아예 안 내려갑니다. 아예 안 내려간다고? 네. 또 제로 녹화 야 완전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거미줄이 많네. 응? 찌꺼기가 뭐야? 뭐라던가? 물이 잠겼네. 아 물이 잠겼네. 씨 안 들어가는데? 씨 어디서 넣어야 되나? 나가는 게 막혔으니까 그렇죠. 나가는 게 막혔으니까 일로 올라오는 거죠. 가니 나가다 같이 만나니까. 여기서는 안 내려가고 거기서는 일이 올라오고. 그러니까 나가는 데가 막혔다고. 나가는 데가 막히니까. 그래 어떻게 어때요? 아 뚫어야 이게 뭐 어떻게. 아니 그걸로 보면은 거예요. 아 일단 확인해 본 거예요.
아, 똥물이 다 차있는데 뭐가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지. 있어요? 아, 그러네요. 다 차있네. 쓸어 봐야죠, 이제. 저기 뭐,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면서요. 한참 됐다면서요. 뭐가 막혔는데 들어와야 돼. 꽉 찼으니, 꽉. 아, 이 진짜 싸구려, 이. 싸구려 테프론. 아우, 씨. 싸구려 테프론, 씨. 죽인 거 써야 돼, 씨. 이거 안 그러잖아. 쿡이 이렇게 많아, 근데. 나가는 것 같은데, 나가는 거. 위치가 안 맞아, 위치상이. 잘라봐야지. 여기 빠졌다. 여보, 여기 있잖아. 아이씨. 아, 이거 필요 없거든. 여기 있잖아, 이제. 아, 찾았잖아, 씨. 봐봐. 예, 네, 아, 이제 뚫으면 돼. 아이씨. 통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거? 저 통은. 아니, 상관없어요, 가란데도. 예. 네. 아니, 왜냐면 저는 일할 때, 다음날 다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나오지 마세요. 관이냐고, 씨, 쪼만해가지고, 씨. 진동노즈, 일단 진동노즈. 관 쪼만하니까. 아이씨. 자, 13마려 노즈를 잠깐 설명해드리면. 지금은 이제 75mm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따가 회전 노즐 넣을 겁니다. 근데 이럴 때는 진동 노즐, 진동 노즐로 저걸 다 털어주는 거예요. 75mm에서는 진동 노즐로도 충분합니다. 조금씩만 박았다 이제.
13마력에서 진동, 회전, 그 다음에 터보 드릴은 필수예요, 필수. 필수. 필수입니다, 필수. 나오세요, 나오세요. 이럴 땐 옆에 있지 마세요. 자, 똥물. 으이씨. 똥 떨어진 거라, 씨가 똥물 봐라, 씨. 쏟아져. 아, 똥 냄새. 똥 봐라, 똥. 2차로 선이야, 2차로. 똥 봐라, 씨. 똥 봐, 똥. 똥, 똥, 똥. 돈으로 보이네. 똥이 돈으로 보이네. 똥덩어리, 돈덩어리. 아이고, 그나마 오늘 여기가 둘치어 다행이네. 아우, 네, 내일 같았으면. 근데 조금 물을 그렇게 뺐는데도 글쎄, 물이 얼었네. 소리 들리잖아, 이제. 네. 내려간 소리가. 예. 네, 네. 네. 아따, 잘 나온다. 잘 나오네. 와, 저거는 똥이 엄청 큰데? 호수를 헹궈야지. 똥 나오는 거 봐, 똥. 담배 꽁초, 그냥 똥똥을, 담배 꽁초, 이씨, 똥. 아니, 아니야, 그렇게 안 나와요. 자, 이제 회전 노즐로 한번 딱 돌려줘야 돼. 왜냐면 여기까지 왔는데 회전 노즐이 안 들어가면 서운해하니까. 회전 노즐도 써줘야지. 빨리 간 게 아닙니다. 너도 한번 들어갔다 와라. 너도 똥통 구경 한번 해야 되지 않겠니? 회전 노즐아? 너도 한번 들어갔다 와. 75mm인데 뭐. 잘 들어가네. 75mm 엘브 진짜 잘 타요. 네, 엘브 타고 갔다. 진동도 못하는데 회전을 탔단 말이지.
가 뚫리잖아, 뚫리잖아. 또 나오잖아, 이거. 여기, 여기가 약간 얼었네. 와, 똥 봐라, 씨. 똥물 보자, 똥물. 똥물. 어허. 살짝 얼어 있는 거 아니야? 와이트 같다, 와이트. 아, 티, 티 같아서. 뭐하니? 이럴 때 조심해야 돼. 이럴 때 더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75mm이기 때문에. YT에 들어간 거, YT. T에서 들어간 거, T에서. 이게 T입니다, T. 네, 딱 T 박혔네. 네, 그거 아니에요. 왜냐면, 구간이. 여기 T 같아, T. 저기, 여기 어디지 지금? 여기, 여기. 여기 같아, 여기. 예. 네. 인형이 된 것 같아요? 모르죠. 인형이 아니라, 저게, 그거잖아. 뭐, 그, 변기에 넣는 거. 변기. 변기에 넣는 거, 변기. 변기. 이게 들어가 있나? 변기가? 아니야, 변기 들어가, 아니죠. 여기 빠질 것 같아, 옛날에. 아따, 담배 많이 피시나 보네. 야, 담배꽁초 엄청 나오네, 그냥. 예? 담배 많이 피시네, 비어. 그러니까, 담배도 많이 피시네. 예, 담배꽁초 엄청 나오네. 으으, 담배꽁초 봐라, 야, 담배꽁초. 담배꽁초 어디가 머리나 비네, 그냥. 으으, 이거 봐. 어허, 담배 그냥 한 다스나 나오네, 한 다스, 그냥. 어? 담배 한 다스 나와. 소리를 한번 들어봐야지. 소리 한번 들어보고자 걸어놓고. 아, 나 담배 엄청 태우시네, 벼. 담배꽁초 많이 나와. 예. 네. 잘 나오잖아. 뚫렸잖아요. 소리 잘 나잖아. 예. 네. 뭐야? 주유나 들어갔어? 뭔데? 어, 잘 들어가요. 여기가 여기 또 Y. 만나야 돼. 네. 자, 이제는 그만하겠습니다. 정리할게, 이제. 네, 엘보입니다, 여기가. 엘보. 엘보. 예, 네, 엘보. 잘 타죠? 엘보. 자, 엘보. 엘보. 예, 네, 75mm 엘보 잘 타잖아요. 예, 네. 예, 네, 타고 잘 들어가죠? 예. 네. 자, 정리하자, 이제. 경기 안 타야 되니까.
아이고, 어르신이 그냥 담배로 엄청 세네. 이거 뭐야, 이거. 백심에 타, 어차피 타일, 무슨, 타일 쪼가리 도리가 나더니만. 얘, 씨, 욕실 리모델링 하면서 다 버렸구만. 쓰겠지. 아, 이거 봐. 아이고, 수고했다. 어, 수고했어. 어, 그래. 너도 똥통에 좀 들어갔다 와야지. 어? 진동 노즐만 들어가면 서운하잖아. 어. 굿. 이것으로 작업 마무리. 끝. 경기 안차됩니다. 와이프 있네. 이런 거 빼야돼. 이게. 그냥. 예? 예, 예. 네. 자, 겨울철 조동의 사용 방법. 이걸 열어놓고, 뚜껑지 열어놓고, 뒤에 걸 잠궈줘야 됩니다. 그래야, 대신 잠글 때 꽉 잠궈야 돼요. 반 정도 걸쳐주시면 밑에서 땅에서 계속 물이 샙니다. 꽉 잠궈주면, 에어가 들어가면서, 아래에서 물이 빠져갖고, 열지가 않아요. 그러면 쌀 필요도 없습니다. 들어가서 경기 안 채워주세요. 물 빼려면 한참이에요, 이거. 안 그러면 얼어가지고, 바로 빼야 돼. 금방 얼어요, 금방 얼어. 건배 있잖아요, 아저씨. 이거 한 번, 물기 있으니까. 네. 그 위에다 따라 놓잖아요, 이렇게. 네. 물 받는데. 예. 네. 그게 좀 흔들려. 아,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